미국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한 협의도 거치겠다고 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till have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North Korea, as does Japan, of course.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We'll begin with a thorough policy review of the state of play in North Korea in close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북핵 문제를 중요한 외교 안보 이슈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성 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 문제에 오래 관여해온 인사들의 등장이 본격화하고 있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